그때야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 거 허니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아유 이 정도로는 못 놀다 가는데 어떡하지. 고마워요. 그러면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한잔아 들고 나보니 이자 한잔아 들고 나보니 삼자 한잔아 들고 나보니 사자 한잔아 들고 나 반등놀이가 조을 씻고
열정적으로 저희 억스를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각설이 타령, 이 품바 타령을 억스만의 색깔로 재해석해봤는데요. 보통 뭐 각설이들은 뭐 밥이나 뭐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각설인데요. 이 억스의 품바는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예술 거지로 변장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그랬다면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이 페스티벌을 정말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미량 아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이제 억스만의 색깔로 다시 재편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량 아리랑이 억스의 색깔이 묻으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이런 거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곡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곡 미량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사실 억스의 공연은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열띤 박수와 또 열정으로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 자, 우리 경수 씨 곡이죠?
아니죠. 아, 제곡이구나. 아니죠. 제곡 아니죠. 네. 아,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다음 곡은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후렴구절을 같이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숙달이 된 조교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야라 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허야라, 허야라,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게 굉장히 쉽죠.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허야라 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허야라, 허야라,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허야라 차차, 허야라 차. 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노래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배워보는 걸 보니까 이 다음 무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풍년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와, 반응 너무 좋네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행복한 곡을 준비했어요. 다음 곡은 남원 가는 길이라는 곡인데요. 네, 제 곡입니다. 네, 춘향이가 몽룡이랑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설레임을 담은 곡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그 내용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눈물 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 행복한 노래, 이 행복한 날 한번 맛있게 불러보도록. 경수 씨 그거 안 할 거예요? 어떤 거요? 몽룡이. 안 돼요. 그거 해줘 안 돼요? 안 돼요. 잘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해줘요.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죠? 그러면? 네. 어렵지 않아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 빠져있다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몽룡아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 거예요. 저 믿을게요. 안 그러면 저 못 들어와요. 노래를 못해. 네. 할 수 있으시죠? 꼭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못 믿었는데. 그럼 남원 가는 길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왜? 감사합니다. 산을 넘어서 저 넓은 강을 지나며 내 사랑하는 춘향을 만날 수 있단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고 새소리마저 정겨운 이내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워 기분 좋은 바람에 널 사랑하는 맘 담고 저 흐르는 강물 속에 지난 외로움 버리고 넌 잘 지내고 있을까 내 손길을 기억할까 난 있잖아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절로 나 사랑 내 사랑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곡은요. 저희가 사실 그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성적이 거기서 이제 탑 3를 했었어요. 우, 이럴 땐 박수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라운드에 선보였던 곡이 바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부르고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에게 아주 극찬과 그리고 올 크로스를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탑10에 올라갔던 바로 그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매우 신나게 또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타령과 그리고 까투리 타령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건은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산곡 곡식 무인처 울림 피조무새 트그리 농촌하다 배짱을 지어 고성내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감사합니다. 아, 즐거우세요? 행복하신가요? 아, 또 이렇게 무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무대를 즐기다 보니까 벌써 억새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아쉬우시지만 뒤에 또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얼른 한 곡 부르고 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뭐죠, 경수 씨? 마지막 곡은 네. 너무 유명한 곡이죠. 사랑가라는 곡, 저희 느낌대로 준비한 사랑가, 아주 멋진 사랑가. 네. 네, 마지막까지 신나게 놀다 가겠습니다. 네, 이 곡은 춘향과 이몽룡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아마 경수 씨가 몽룡이? 네, 몽룡이고 아마 제가 춘향이가 될 거예요. 네. 네, 마지막 무대인 만큼 마지막까지 억스의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들려드릴게요! 그때요!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가로 놀아 보는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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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 박수 칠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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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앞에 찾아온 그대 모습은 어찌 이리 고운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내 마음에 품은 그대 모습을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건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건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무얼 먹으랴 아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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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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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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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자 다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 자 취임새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예. 정말 준비됐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씨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